와! 축구! 와! 나이스! 와!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기서 오프닝을 처음 찍는데 지금 전편은 바로 아이마라를 울프피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번 편은 바로 오늘 저녁에 바로 전기 뱀장어를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전기 뱀장어는 실제로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뱀장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잉어 또는 메기에 가까운 동물로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악어도 죽일 수 있는 8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압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효율적이라서 이거를 한두 방 쏘면은 더 이상은 못 쏘는데, 아무튼 이 전기 뱀장어를 이 수리남 바로 이곳에서 기쁜 정글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오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형들 이거 밥하고 있는데 아마존 워터? 예. 아마존 물로 밥합니다. 우와, 여러분들 피라이바를 먹을 줄 몰랐는데 전설의 물고기거든요. 여기서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냥 생선. What is meat? Stone. What is this? Stone. 우와, 우와, 엄청 단단해. 돌 같아요, 돌.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 같은 머리, 돌 같은 게 머리 들어있다는 뜻인가? 돌머리라는 건가? 우와, 뒤에서 드디어 나와요. 오, 진짜네. 우와, 진짜 돌이네. 자, 이것은 제가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와. 맛있어 보인다. 깔고. 아, 이렇게 올려서 먹는구나, 고기를. 오, 우선은 그 전설의 물고기라고 하는 그 피라이바. 와, 진짜 메기 맛이다. 맛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메기랑 맛이 똑같은데, 진짜 빈말 1도 없이 진짜 맛있습니다. 와, 저 요리를 너무 잘해요. 랜디 브로, 베리 딜리셔스. 쭈베르. 쭈베르. 자, 여러분들 밥도 맛있게 먹었고, 저는 해먹에서 좀 잠 좀 자다가 아마 저녁에 사냥을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전기뱀장어가 실제 야행성이고, 사실 제가 전기뱀장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뱀장어가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기뱀장어 포커싱으로 해가지고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좀 잘게요. 어우, 새벽에 너무,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네. 자, 이제 사냥에 나섭니다. 저 랜디 형이 저번 시즌1에서 전기뱀장어를 밤에 혼자서 그냥 마체테 하나로 탁 해가지고 잡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고 싶기도 해서 한번 잡으러 가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우와, 진짜 이렇게 잠 찾는 거야? 근데 저기 앞에 랜디 형이 갖고 있는 게 저게 활이거든요? 활로도 잡을 수 있나 봐요. 전기뱀장어가 참고로 좀 위험합니다. 얘네가 시력이 안 좋아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쏜다고? 될까, 과연? 있으면? 오, 시클리드. 저 시클리드 한 마리 있거든요. 유시야? 오케이. 오케이. 와, 저거 맞출 수 있을까? 과연. 오, 잡았다. 뭐, 잡았어? 아니가? 아니야? 놓쳤나? 아, 맞긴 맞았는데. 와, 이거 쉽지 않다, 근데. 되게 오, 세게 커다.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콜. 울프핏인가? 캐치. 아, 노노노노노노노. 오오오.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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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저기서 랜디 형 혼자서 계속 뭘 탐색하고 뭘 잡아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 힘들 것 같다고 김형이 내일 다른 포인트에 가서 찾자고 하시네요. 마음이 아프구만. 오, 저걸 잡아왔다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여러분들 다들 너무 피곤해서 지금 다들 쉬는 상황인데 갑자기 실루엣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버드만 형님이랑 버드만 형님 아들이랑 우와, 지금 악어 한 마리를 사냥을 해왔습니다. 꼬리까지 하면 한 1m 정도 되는 친구 같은데 우와, 이거를 잡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진짜 식량으로 쓰기로 진짜 좋나 봐요. 아무튼 이 친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형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자, 와 진짜 악어가 이렇게 잡혀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와, 지금 해먹에서 저도 자려다가 지금 뛰쳐나왔거든요. 지금 다들 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악어가 실제로 이거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먹을 거를 잡아오겠다고 버드만 형님이 가서 샷건으로 잡아온 거거든요.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전기뱀장어를 지금 잡지는 못했지만 내일 좀 쉬고 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두가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오늘 조금 수색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내일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서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딤형이 말하기를 여기나 저기나 진짜 전기뱀장어나 울프피시는 무조건 본다고 하는데 진짜 오늘 이상하다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수리남 정글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아, 우리 전기뱀장어 꼭 잡아야 될 텐데 지금은 새벽 6시 반이고요. 일어나자마자 우리 딤형이 캠프파이어 해주네요. 와, 진짜 이 전기뱀장어 사실 포기는 하고 싶은데 이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수족관에서 보던 그 전기뱀장어를 자연에서 보면은 어떨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컨텐츠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바꾸지 않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이 일어나. 악어 잡았어? 진짜? 목소리 간 거 봐. 그리고 요거는 잠깐 아이스박스에 넣어둘게요. 악어를 손질을 하셨어요. 와, 우와, 멧돼지 있는데요? 이거 멧돼지 아니에요? 와일드 보어네. 멧돼지. 저것도 멧돼지예요? 네. 왜? 와, 저희가 지금 좀 힐링도 하고 뭐 이것도 잡고 오다 보니 왔는데 총소리가 주변에 한 두 번 났거든요. 근데 이 버드만 형님이 이걸 잡은 거예요 지금. 이야, 멧돼지랑 육지거북입니다. 육지거북이는 아마 살아있는 것 같고요. 멧돼지가 지금 여기 한 마리, 저기 두 마리. 장난 아니죠. 아, 신기하다. 이렇게 머리에 메고 이렇게 전통 지게네. 이거를 왜 메고 있냐면은 지금 빔 틱톡을 해가지고 아, 저 형들 지금 사냥해 온 거로 영상 찍고 있어요. 멧돼지는 못 찍을 것 같고 지금 여기 거북이는 있는데 아마 이 친구는 딤형이 데려가서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옐로풋 터틀 같습니다. 악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조금은 약간 혐오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여기서 최고급 식재료입니다. 진짜 최고급 중에 최고급 식재료여서 제가 저번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와, 매콤하다. 진짜 매콤하게 잘 해주셨네요. 맛은 진짜 치킨이에요. 치킨. 악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킨 맛이랑 흡사하고요. 아, 술인가 보니까 이런 걸 먹게 되네요. 진짜 원래 새끼 먹는데 여기 와서 거의 식사량에 주어서 한 끼 정도 먹는 양이거든요. 조금 해서 세 번 먹어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한 끼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먼저 먹어봐요. 락이,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쳐봐야 하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그 멧돼지 아닌가 이거? 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멧돼지 먹어봤잖아요. 네. 이런 느낌의 살결이 아닌데 이거 약간 닭가슴살 같아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달달한 맛이 나와. 여기서 뭐 발랐나 봐요, 내 생각엔. 여기도 이렇게 맛이 나지? 그러게. 네. 청기냉장어 제발 나와줘. 고고. 와, 큰일 났다. 와, 갈 수 있을까? 우리 팀은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라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팀 엄청 부담주기. 부담주기. 딱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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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왔어. 베리 나이스. 와. 근데 진짜 다 튀었다. 어떡하냐 이거. 자, 여러분들. 와, 저희가 시즌 1때 우리 랜디 형이 전기맴장어 한번 잡아줬었대. 제 새벽 때 잘 때 잡아놓은 그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마 야간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기맴장어를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전기맴장어가 야행성이기 때문인데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발 나와줘. 아, 저번에 채집했었던 그 전기맴장어 서식처에 왔습니다. 여기 버드먼 형님이 진짜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와 봤고요. 어? What is this? Oh, chop! Oh, oh, Aymara? Yeah, Aymara. 아, Aymara 잡았어요. What is that? Aymara, Aymara, Aymara. 와, 좀 더 크다, Aymara. 와, 다 잡았다. 눈이 빨개. 어디요? 우와, 이래서 울프피스구나. 근데 저는, 근데 Aymara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죠. 이런 데 숨어 있습니다. 전기맴장어가 실제로 무채장어처럼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나 약간 생태가 조금 달라요. 전기맴장어가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곳입니다. 전기맴장어. 오! 일렉트릭이! 일렉트릭이!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았어요! 오! 일렉트릭이! 락이 내가 찾았어! 대박이야! 크진 않죠? 한 1m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래도 대박이야. 근데 저 정도도 굉장히 위험한 사이즈거든요, 사실. 그죠. 저 정도도 전압이 한 500V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어디 갔어요? 거기 있어요. 아, 안 돼. 맞아. 이게 조금 뭐라 해야지? 망설이면은 아. 아, 그럴 망설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엎친데 텁친격 비옵니다. 물이 막 불어나면 잡기도 힘든데. 와, 물 엄청 떨어져. 소나기 봐. 아이고, 솔직히 말하면 시원해서 좋아요. 비와서. 근데 그래도 피신 좀 해야겠습니다. 오우야. 한국에서 양서류 매니아 분들은 이 친구를 좋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진짜 큽니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크기 보세요. 우와, 우와, 진짜 크죠? 예. 네. 오! 와, 얘 진짜 크다, 얘도. 안녕. 얘네는 여기 등 오돌토돌 하잖아요. 여기 등에서 독샘을 뿜습니다. 그리고 얘 뱀들이 얘네의 천적이기도 하고 새들의 천적이기도 한데 좀 순해요. 예. 네. 왜요? 뭐 잡았어?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와! 나이스 여러분! 우와! 대박 잡고! 저도 보호로 했어요. 지금 전기가 이제 안 흐르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약 10분 정도는 해야 된대요. 와! 와! 지금 전기가 터진 거예요. Watch out, watch out. Are you okay? Watch out, watch out. 슬로우 슬로우 있을게. 슬로우. 진짜 전기맴장어가 엄청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이거 메타급이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다 진짜.
와, 아까 본 것보다 훨씬 크죠? 네. 두께가 훨씬 두껍고, 지금 이게 나무로 되어 있지만 전기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계속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보이시죠? 와, 진짜 매끈한데, 요거 조금 막대기 같은 걸로 쳐서 원주민분들은 그, 얘네들 전압이 정해져 있대요. 그걸 쓰게 해줘야 된대요. 자, 이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왜요? 이걸로 이렇게 해줘야 전압을 빨리 써서. 근데 이거 지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면 나갈 것 같아요. 발버둥 치다가 일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전기 맴장어는 실제로 여기 머리 쪽 근처에 장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머리를 자르거나 하면은 아마 중요 장기들이 다 잘려서 금방 죽을 거예요. 아, 한 번 더 다른 꼬챙이로 지금 찍어가지고. 우와. 와, 진짜 저 형님은 우와, 진짜 헌터야. 진짜 헌터다. 얘네가 몸 전체 전기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로 인해서 순간적인 전압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얼굴에 점 보이시나요? 이걸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진짜 이 전기 뱀장어를 이 자연에서 본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데 우리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 벌이에요. 뭐야? 벌 두 방 떠가지고 절로 가. 아, 드디어 그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기 뱀장어 요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리가 아니라 사실 튀기는 거고 맛만 볼 거예요. 오, very nice. Too many fat. Greasy fat. Yes. Fat. You see? This is only meat. And it have a lot of spine. 아, 여기가 yes. 좀 괜찮다고 해요. 오케이. Okay.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우와. 우와. 오, thank you, Randy. Yes, mother. Welcome. 자, 우선은 여기 위에 부분 살코기인데 여기 부분은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만 먼저.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근육 부분, 살코기 부분인데. 멜기에 가까운데요? 근데 맛있지는 않습니다. 맛 없어요? 기름 엄청 나와. 그냥 돼지 비계살 먹는 것 같은데. 맛있겠다. 먹어보세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뭐 먹었어요? 지방질 먹었어요? 아, 기름이 엄청 많네. 씹자마자 그냥 막 나오죠? 맛은 어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끼해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영상이었을 건데 우리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기뱀장어를 자연에서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도감 채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오늘 드디어 보고 잡고 먹기까지 해봤습니다. 맛은 많이 안 봐봤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그렇게 맛있는 생선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남편 계속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